69번입니다.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약관에 대해서 문제가 잘 안 나왔어요. 그죠? 안 나오는데,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는 있었고요. 그래서 특강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죠? 물론 수업할 때도 했고. 근데 이렇게 안 나오던 것이 나오게 되면, 반복돼서 약관은 이제 앞으로 한 2, 3년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약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이 약관입니다. 따라서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수를 상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인간 차별하면 안 되겠죠? 사람 차별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모든 사람의 똑같게 해석해 줘야 된다. 이거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답이 나왔어요. 5번.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의 계약 체결지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X입니다.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게 대우해줘야 된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므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0번입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이라는 설명이 틀린 거죠. 자, 담보책이 중요한 게 뭐예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이죠. 이게 중요해요. 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대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답이 뭐예요? 2번.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인 거죠. 7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 원의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4번 볼까요?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환매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환매 등기를 했으니까요. 따라서 환매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아, 다시 한 번요. 잘 말씀드렸다. 자, 을은 환매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말이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구나. 그죠? 자, 지금 갑에서 병으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전에 을 앞으로 뭐가요? 환매권에 관한 등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병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은 자신의 권리 가지고 병에게 환매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2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X다. 어차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은 자신의 환매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요. 72번입니다. 부동산의 교환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기억, 유상, 쌍무계약이고 4번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추정이 되고요. 7번 매매 가는 규정이 준용이 되니까 하자 담보 책임도 인정이 되겠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뭐 교환 계약보다는 사기죠. 자,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위법한 기망으로서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해야 할 의무가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물의 시가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는 겁니다. 한 푼이라고 비싸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따라서 자기 물건의 시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가 될 수도 없고 위법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침묵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괜찮습니다. 사기 아닙니다. 고지는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엑셀.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73번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엑스토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입니다. 자, 토지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대항력을 갖고요. 예외가 있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므로 3번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74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첨 60만 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병에게 월첨 70만 원을 2년간 전달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고요. 임차이죠. 또다시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는데 전차이죠. 갑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았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동의 받았으니까요. 자, 특징은 뭐냐면 병의 권리는 을의 권리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을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고요.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을의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병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1번 갑과 을의 합의로입니다. 그렇죠?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어요. 임의로 을의 권리를 소멸시켰어요. 그래도 병의 권리 소멸되지 않으니까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7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로부터 또다시 요거를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은 갑은 원래부터 거주도 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팔고 임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원래 소유자였잖아요. 소유자.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생기려면 이 사람의 신분이 소유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임차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되어야 비로소 거주하고 주민등록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인정이 될 것이므로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가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76번이죠.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가 개정된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나올 건데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만료 전
6월부터 2개월이니까 기억은 맞는 거죠. 니은 번,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행사할 수 있죠. 1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니은 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디귿 번, 동의 없이 목적물의 일부든 전부를 전대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대인배인은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 번도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이고 1번이 답인 거죠. 자, 문제 77번입니다. 77번.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총평 시간에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보세요. 자,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위치한 을소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참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우리가 상가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환산 보증이 얼마입니까? 보증금 5억에 월참 500이니까 환산 보증금이 10억입니다. 따라서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할 수도 없고 세무서 안 해줍니다. 해주더라도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 규정에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고요. 세 번째,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9억을 초과했더라도 뭐는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돼요. 자,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죠. 특히 니은문 보시면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면 그때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임차인은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지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건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바는 없어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갱신은 요구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니은번,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명백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디귿 번, 갑이 1개월 물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그럼 연체 차임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못 받은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 병이 아니라 못 받은 을에게 줘야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도 맞아요. 이건 뭐 상식인 거잖아요. 그럼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에요. 근데 1, 2, 3, 4, 5번 어디 봐도 니은 디귿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다 틀린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두 정답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모두 정답 처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 참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시험 출제자가 오류를 범했다는 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77번이잖아요. 시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막 총력을 다치고 있는데 이렇게 그지같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뒤에 문제들 다 틀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여기서 답을 선택 못해가지고 뒤에 문제 읽지도 못하고 끝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거는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반송하고 사과하고 책임자는 처벌하거나 옷을 벗어야 될 문제를 생각합니다. 너무 극심합니다. 이거는. 78번.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이 답이죠. 일단 우리가 가등기 담보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당사자 약정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자 제한법 같은 특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따라서 2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건데요. 가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상의 매매 등을 한도로 제한된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79번입니다. 갑은 법령상 제한을 피하여 을소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사탁 약정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을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 병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해가 안 되면 틀린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갑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위임까지 한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자인 병이 을 매도인 병과 만나가지고 직접 매매 계약도 하고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정의적인 계약 명의신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변함없이. 근데 요 등기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병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 물론 매도인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몇 번이 답인 거죠? 5번.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죠. 그러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을이 뭐예요? 선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팔아먹는 거, 지가 팔아먹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병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 적법한 원인에 가여 갑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 등기 유효한 겁니다. 갑이 안 해줄 때 등기해달라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할 뿐이지, 병이 짓고 지가 팔아먹든 구워먹든 삶아먹든 지 마음인 것이니까 갑에게 이전 등기해주는 것도 지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0번입니다. 집합건물법도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된 부분이 출제될 줄 알았는데 좀 성의 없죠. 개정되면 출제하지 않았어요. 자, 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객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행위가, 구분행위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등기하지 않아도, 등록하지 않아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만 있으면 집합건물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기억은 X예요. 니은 번 맞죠? 왜요?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가 되고요. 디귿불은 개념이죠. 전유 부분이 뭐냐?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니까 맞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옳지, 틀린 것은 기억하는 거 1번이 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풀어봤죠? 근데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낯설 뿐입니다. 그죠? 낯설 뿐이고 아마 여러분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도 제 수업 들으니까 맞아, 맞아, 아씨, 그런데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을 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너무 지엽적인 판례, 사례 이런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